안녕하세요. 도돈집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박종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매매도 되고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가능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요즘같이 이런 부동산 불황기 때 담배 같은 소식이 아닐까 해요. 아무래도 요즘 신축 전원주택들이 전세는 간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월세 물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원주택을 이사하시기 전에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가격부터 차례대로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요. 우선 분양가는 샘플하우스 기준 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로 진행할 시에는 보증금 4억이 되겠고요. 만약에 월세로 진행하시면은 현재는 1억이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있다고 하시면은 위 번호를 연락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릴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의 현장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총 39세대로 조성된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타입은 크기의 벙커형과 지상형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면적으로는 샘플하우스 기준 계획관리 지역에 전용 100평, 도로 지분이 17평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실내 면적은 65평을 사용하는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고요. 방은 총 3개가 제공이 돼요. 하지만 방 4개짜리 타입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곳은 난방은 지열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 안반수, 하수도는 개별 정화조 이용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촌로가 굉장히 가까워요. 차량 5분이면 바로 이제 성남이촌을 타고 뭐 강남이나 판교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 뭐 이제 마트나 이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곤지암 쪽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곤지암역 기준으로는 차량 10분이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요. 그 주변으로 뭐 큰 병원부터 뭐 대형마트 전부 다 즐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 생활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외부로 나가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요. 같이 나가 보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진입로에 나와봤습니다. 야, 진입로 폭 한번 보세요. 여기가 10m가 넘거든요. 여기는 4차선으로 단지 진입로를 만들어도 될 만큼 아주 쾌적한 단지 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콘크리트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다 입주하시면은 여기는 또 아스팔트를 깔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왼쪽 편으로는 벙커 세대가 자리를 잡고 있고 저 뒤쪽으로도 벙커 세대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지상형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지상형 타입 소개를 도와드릴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제가 이 주차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전동 대문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을 열고 안에 주차하시면 안쪽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3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 이제 비밀번호 누르고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또 별도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쪽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는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안쪽에 메인 현관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차량이 몇 대 없다 하시면은 여기에 또 별도로 뭐 수영장이나 뭐 썰룸이나 가제버 같은 거 놓고 야외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건축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 같은 경우는 외부 마감재가 세 가지를 사용했네요. 맨 아래쪽에는 적벽 조적 시공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라임스톤, 그 위로는 테라코트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에는 스피니쉬 기와가 시공이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에 있는 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난방시설이 지열보일러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열보일러실이 별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가동되어 있어서 조금 소음이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보일러는 외부에 시공이 돼야지 또 소음이 방지가 되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도 마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반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지금 마감이 전부 다 석재로 잘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일단 관리하시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따라와 보시죠. 자, 올라가는 길이 아주 살짝 약경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휠체어나 뭐 유모차 이런 거 끌고 들어오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에는 이제 한 계단을 통해서 이 라임스톤 바닥이 있는 부분이 전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포치를 쭉 시공하시면은 또 비안 먹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당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마당 공간으로 오시면은 제 왼쪽에는 이제 잔디마당이 들어가 있고 요 아래에는 이제 합성 데크로 데크 테라스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물 쓸 수 있는 수도 시설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도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여기를 조금 더 연장하셔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앞쪽에 있는 뻥 뚫려 있는 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옆집에는 지금 별도로 이제 부식 창고를 시공을 해놨거든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실내 공간을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피디님,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한번 가주시겠어요? 아, 어저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건축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창은 이제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에서 요리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이문 통해서 바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동선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보일러실 보여드렸던 이제 동선은 요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순환식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전실 앞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실 앞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전실 앞에 한 2m 정도 또 포치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전실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발장은 제 양옆으로 4칸, 총 8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거울용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이랑 여기 대체 하프장으로 차키나 예쁜 화분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포인트를 준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뒤쪽에는 지금 또 자동문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무거운 짐 같은 거 들고 들어오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구조는 일단 제 왼쪽으로 생활공간, 오른쪽으로 이제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층으로 올라가서 계단도 다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네, 거실에 들어오니까 구조가 약간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주방 공간을 통해서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거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거실에 있는 자재를 보시면은 이제 아톨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 바닥은 전부 다 포실린 타일에 줄눈이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실링팬이랑 시스템 에어컨, 스마트 제품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쪽 창을 통해서 이렇게 뷰가 보이니까 정말 좋네요. 하지만 TV 같은 경우를 빔을 설치하시고 스크린을 다시면은 또 뷰를 봤다가 또 TV를 봤다가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와서 주방 공간도 볼 건데요. 주방 공간이 조금 동선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일자형 주방으로 나와 있지만 식탁을 여기다 놓으시면은 최대 뭐 6인용까지도 충분히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놓을 수 있는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이제 우드인 화이트 톤으로 약간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주방 공간이 되겠고, 이쪽 아일랜드 밑에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렌즈 놓을 수 있는 공간 전부 다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 조감도인데요. 나중에 이렇게 39세대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조감도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도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어놔가지고 굉장히 또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상판도 이렇게 두툼한 인조 대리석을 사용을 했어요. 미드웨이 공간도 동일한 상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방을 통해서 안쪽에 다용도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다용도실 들어오시면은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이쪽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건조기를 나란히 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수직형을 놓고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쪽에 이제 보조 주방 겸 애벌 빨래 할 수 있는 싱크볼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세제 같은 거 여기다가 보관해 놓고 이용하시면은 깨끗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방부문을 또 확인할 수 있는 CCTV 디스플레이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로 생활 공간을 한번 쭉 소개를 도와드렸고요. 제가 이제 반대편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전실 바로 앞쪽에는 일단 욕실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안쪽에 샤워하실 수 있는 시설이 또 구비가 잘 되어 있어요. 또 이런 골든 프레임으로 굉장히 또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고, 여기는 약간 우드인 화이트에 골드 이렇게 좀 세 가지 톤을 이용한 그런 인테리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안쪽에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바닥에 줄눈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나오셔서 바로 앞에 첫 번째 침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1층에 준비되어 있는 이제 유일한 침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쪽에 에어컨은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도 공간이 있어서 만약에 좀 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공간 이용하셔가지고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은 이쪽에 있어서 뭐 TV나 책상 같은 거 배치하시기 좋겠고요. 안쪽에 퀸사이즈 침대 한 요만큼 들어가면은 네, 이 공간 아주 온전하게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계단 팬트리 공간이 있는 요 수납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공간도 다 이렇게 수납 처리를 해놔가지고 나중에 뭐 불필요한 짐들 보관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또 이렇게 계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계단 폭이 굉장히 넓고 이 높이가 낮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층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2층에는 마스터룸을 포함해서 방이 총 2개가 제공이 되고요. 이 발코니 공간을 이용한 또 썰룸이 2개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썰룸부터 한번 볼게요. 야, 여기 보일러 들어갔나요? 왜 이렇게 따뜻하죠? 일단 여기가 햇볕이 잘 들고요. 지금 기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소음도 안 들 뿐더러 이렇게 또 훈훈한 온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폴딩도어를 쭉 다 열어놓고 여기서 뭐 차 한잔 드시거나 하시면은 이 산바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시원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안쪽에 수도전기가 다 들어가 있어서 관리하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바닥은 전부 다 포실린 타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발코니 공간이라 지붕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폴딩도어는 양쪽으로 다 이용이 가능하니까 여기를 약간 외부 공간처럼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발코니 공간 보여드렸고 이제 이게 복도식으로 생겼는데 제일 안쪽에 마스터룸이 있고 방과 욕실이 있는 구조예요. 제가 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2층에서 첫 번째 침실 공간이 되겠는데요. 1층에서 보여드렸던 방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안방이랑 붙어 있으니까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만약에 장 필요하시면은 안쪽에다 붙박이자 쭉 시공해 놓고 이용하셔도 남은 공간이 넉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침대나 뭐 책상 이런 거 배치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은 이제 카메라 위쪽에 별도로 시공이 되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조금 이제 뷰가 여기서 보면 산이 보이긴 하는데 거기서 보면 아마 집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 가지 단점은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로 맞은편에 욕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 방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동선을 가지고 있어요. 욕실이 크기도 그렇고 모양이 아래에서 보였던 욕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이런 이제 인테리어적 요소만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였고요. 따라서 여기는 간단하게 네,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망의 공간이죠. 마스터룸을 보여드릴 건데요. 마스터룸에 들어가는 이 문도 따로 중문을 시공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또 앤티크한 문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안에 또 미스터리 처리되어 있어서 또 안방 사생아침에 보호되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제일 안쪽에 침실 공간이 있는데 동선상 제가 여기 드레스룸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도어 슬라이드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제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 옆쪽으로는 이렇게 또 기역자로 시스템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 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침구류는 이런 데다가 보관해놓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쪽에 환기창이 있어서 드레스룸 습하지 않게 이용이 잘 가능하겠고요. 의료관리기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안쪽 시스템장 하나만 분리하셔가지고 비치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드레스룸부터 보여드렸는데요. 자,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바로 또 침실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부부 욕실이 들어가 있고 침대 지금 들어가 있는 사이즈가 퀸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침대 크기로 요 크기에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헤드월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독서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부부 욕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세면대는 건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서 화장대 겸용으로 같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환기하시기 좋게끔 또 환기창이 들어가 있어서 양쪽으로 문 열어놓고 맞바람으로 환기하시면 굉장히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제 좌측에는 이제 목욕할 수 있는 또 욕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옆에 음료 볼 수 있는 변기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자, 저 산세 쭉 보이시죠? 욕조에 딱 누우셔가지고 저 산세를 쭉 바라보는 또 그런 낭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마지막 대망의 두 번째 썰룸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는 이 마스터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또 이렇게 샤시를 잘 시공이 되어 있어서 단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크기는 이제 첫 번째 보여드렸던 썰룸보다 조금 더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폴딩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고 야, 부부분들 밤에 이런 데서 와인 한잔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되게 낭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딱 오붓하게 여기서 와인 한잔 하시면서 앉아가지고 또 산을 바라보고 뭐 오늘 힘들었어 이런 좋은 얘기도 해주고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에 전기 콘센트가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뭐 러닝머신이나 이런 좀 외부활동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운동방처럼 또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숲세권 전원주택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야,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일단 월세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신축 현장들 전세는 간간이 나오긴 하는데 월세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월세로 한번 살아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네, 이 집이 있으니까 꼭 한번 나와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 영상 더보기에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부족한 점도 보완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